국민의힘은 어젯밤 세 번째 경선 토론회를 했는데 역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였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언제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게 501호 아시죠?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계획. 홍 후보는 윤 후보의 안보 무지라며 어떻게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냐고 비판했고 윤 후보 측은 홍 후보가 작전 계획을 언급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맞섰습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말바꾸기 공방을 벌이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가리였다. 예. 예.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홍 후보는 과거 몇 차례 탄핵당해도 싸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고 거저판 여자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단순해요.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은 향가리였다. 탄핵당해도 싸다. 지난 12일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도 잘못된 거고 탄핵 심판도 잘못된 거고 구속도 잘못된 거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